우리나라 애국가의 첫 소절이 왜 동해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해 남해 물도 있고 서해 물도 있는데 왜 동해가 첫 소절에 쓰이게 되었을까요? 동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어코 동해물과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역사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동해는 우리나라 역사 속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최초로 동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서기 414년 고구려 장수왕이 부왕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비문을 세웠는데 그 비문 중에는 동해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매라는 것은 고구려에서 물을 뜻하므로 동해매는 동쪽 바다, 즉 동해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조선 왕조실록 등 다수의 책과 고지도에서 동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인식한 역사 속 동해의 표기를 살펴보면 1600년대 이전까지는 세계 지도에 바다에 관한 표기가 없었습니다. 1700년대부터 바다 표기를 시작하였는데 동해를 동방의 코리아해로 표기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 일본이 제국주의 정치를 펼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지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로 들어와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바다의 명칭을 정하고 국제 표준 지도를 펴내는 국제 수로 기구 IHO가 창설되는데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외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국제표준지도에 따라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들이 우위를 점한 상황입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일본. 하지만 일본 고지도를 살펴보면 동해를 일본도 조선의 해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일본 학자들을 통해 펴낸 지도들을 보면 동해가 조선의 해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들을 여러 점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동해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동해를 차지하려는 일본. 동해는 엄연한 세계 역사 속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세계에서 펴내고 있는 지도를 보면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되고 있는 지도들이 더 많은데요. 국제사회의 이스트시, 동해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황혜슬 양. 고등학교 때 몽골 봉사활동을 가게 된 황혜슬 양은 몽골의 돈두고비 박물관 관람 중 세계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박물관 관계자에게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지도의 명칭 수정을 요청하는 영문의 편지를 보내 몽골 돈두고비 박물관의 세계지도 속 일본해를 동해 표기로 바뀌도록 일조를 한 학생입니다. 어찌 보면 몽골의 작은 박물관에 불과하겠지만 그 박물관 하나를 고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박물관을 고쳐나가고 동해를 그렇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기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국제기구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역사를 좀 더 바로잡고 싶어요. 미국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면서 미국 한인회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기 위해 백악관에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 사이트에 2만 5천여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미 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한인회는 2만 5천여 명이 넘는 서명을 시작으로 자식 세대들이 올바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미 교과서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동해는 아직 명칭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동해 찾기 운동을 외쳐야 되고 동해는 꼭 찾아야 되고 찾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그 바다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요즘에 좀 잡히는 편이에요. 유류값이 비싸고 여러모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고기 해뜨고 뭐 햇살을 주고 그래 돈 벌어먹고 살아. 다시 키우려고 내가 열심히 여기서 우리가 고기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탈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웃국 먹고 이게 항상 삶이 커지니까. 하늘 고만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뭐 이분에 그게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좀 민족이 좀 더군다나 더 뭉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사람들 속의 동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동해 바다는 제게 디딤돌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발 더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동해 바다의 운이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드네요. 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회를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바다는 동해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요. 우리 동해 바다가 참 최고지예요. 예.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랑한다면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 동해에 대해 올바로 알고 국제사회에 동해를 알리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의 삶에 터전 동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해 화이팅!